굿! 굿까이 굿. 자, 꼽았어. 꼽았어요. 가봐야죠.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나. 뭐, 이런 건 껌이지, 뭐, 이제 뭐. 야, 근데 전선이 저리 분전하면서부터 3점까지가 60m, 어우, 한 50m 나오네. 저는 한 타이 삼은 될 줄 알았더니 하나 더 사와야 되겠네.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왔겠지. 그렇지. 딱 들어오는 거지. 네 개 다 이상 없어. 좋아. 작업 잘했어. 전선만 나중에 병아리 들어오고, 전선만 정리해주고, 하면 될 거. 돼요. 요쪽에 네 개. 요쪽에 네 개. 요쪽도 네 개다. 아, 근데 여기 그물에 병아리 머리가 낄까, 낄지 안 낄지 모르겠네. 그게 걱정이네요. 어차피 중요한 거는 온도입니다, 온도. 병아리한테는. 온도가 90%예요. 병아리는 온도만 잘 맞춰주면 된다. 병아리가 처음 와서 온도만 딱 적당선, 적당, 적정하게만 맞춰주면 거의 죽을 확률이 없습니다. 어차피 열등을 8개 다 설치할 거고, 가운데다가 열풍기 큰 걸 놓을 거라서. 병아리들은 딴 거 없어요. 온도 차이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폐사할 확률이 없어요.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? 이게 안 올라가지? 누가 이렇게 와서 별로 봐야 되네? 대나무. 대나무 끝에다가 코드를 해가지고 전기테이프로 감어 살짝.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앞쪽을 보내줘. 뭔 말인지 알지? 예. 어, 이거 기네 이거. 기다려. 유민아의 전선 때 전기가 있었나? 여보. 조금 더. 어디까지 왔는데? 아, 떨어 내려. 이쪽으로. 잡아봐. 이거 흔들리지 않게 잡아봐. 어떻게 잡아? 어떻게 잡아? 이거 내려가면 안 돼? 내려가 정도 되는데? 안에서 뭐 해야 돼요? 미야, 민준아, 그 손에 얼마큼 들어갔나 봐봐. 내 가슴! 가슴 잡고 있어. 예. 그래, 나도, 너, 나도. 잠깐만 있어. 그거 어디 있냐? 사온 거? 사온 거 뭐지? 코드 3개짜리? 3개 중에 어떤 게 접질까? 세 개 중에 어떤 게 접질까? 잘못 자르면 폭파한다. 과장하네. 똑같은 색깔끼리 아니야? 그럼 나머지 한 개는 뭐야? 봐봐, 색깔 똑같잖아. 이거, 이거 파란색까지 빨간색이. 너 학교 언제 오라고 전화 왔냐? 아니. 5월 초? 중이네? 이따 초라 그러면 이상한데. 이게 문제네. 야, 너 교복을 왜 이렇게 늦게 맞췄냐? 아니, 사이즈 다 맞춰갖고 해놓은 건데.
아니 태산이 코드 갖고 와. 코드하고 드릴하고. 어차피 보름만 여기서 지내면 돼. 이게 한 5월, 이게 한 보름만 여기서 지내면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상관없어.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어. 이 저 이 까만 이게 실이 왜 들어있는 걸까? 이 뭐든지 전문가가 해야 돼. 이 비전문가가 하면은 원래 이런 거야. 아니 나 이거 하고 점심 먹고 퇴근인데 난. 너 당연하냐? 점심 먹고 머리 풀어가야 되는데. 뭘 풀어가? 머리 풀어. 어차피 열풍기를 그 대용량을 돌릴 거라서. 근데 얘네들 불을 안 켜주면 쫄아요. 그 병아리들이 깜깜하면 야생동물들이 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. 말해 줘야 막 뜯으니까. 꼽아! 이거 벽 쪽에다 꼽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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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그러면 가운데다 나무 말뚝을 박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? 그것들이 왜. 불안불안한데. 아, 하나 더 왔어. 어, 아구 진동이 너무 아파.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야? 나가! 오, 이 깜짝아. 다 망가뜨렸어 저거. 다 망가뜨려. 자, 다 됐어. 점등식. 점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안 들어오는데 여기. 아. 오, 완벽해. 아, 머리가 엄청 강한데? 근데 손톱 빠져야지. 손톱 빠져야지. 열풍기는 여기서 쏘는 거야. 열풍기를 대형 열풍기가 들어올 거니까 대표 열풍기 여기서 싹 쏘면은 새벽이 돼도 따뜻하지. 난로? 열풍기 있잖아. 우웅 하는 거. 어딨어? 빌려와야지. 와, 대충 한 15km 되겠다. 와, 좀 춥나? 한 15km 되겠다. 몇 개가 필요해요? 닭들이 하도 파헤치니까 풀이 날 수가 없지. 풀이 날 수가 없어.
네, 이거 엄청 시끄러운데. 여기 하우스 여기에 지금 40평이 안 된단 말이야. 근데 여기 50평짜리니까 다 맞고. 됐어 됐어.